막 훈련해야 돼. 이것 때문에 싫어. 저것 때문에 싫어. 나로 가득 찬 삶은요, 전부 다 싫어. 원치 않아. 나빠. 이런 것으로 가득 차요. 여러분, 사랑을 해도요, 내 옆에 있는 형, 내 사랑하는 사람이요, 뭐를 해도 그냥 기뻐요. 너무 즐거워요. 너무 예뻐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게 사랑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내가 이곳에 앉아있다라는 자체, 내가 주님 옆에 쓰임받고 있다는 그 자체로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기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로 가득 차 있으면은요, 짜증나는 겁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의 지옥 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예화죠.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갔는데 똑같더래요, 모습이. 큰 상이 베풀어져 있고 거기에 젓가락이 놓여 있답니다. 어?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나중에 깨달았답니다. 젓가락인데 젓가락이 보통 한 2m 정도 된대요. 그런데 지옥은요, 그 젓가락으로 그 맛있는 음식을 잡아오고 자기가 먹으려는데 2m가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먹여지는 거예요. 젓가락질하고 먹다가 자꾸 떨어뜨리니까 막 화나고 짜증내고 막 상들이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왜? 2m짜리 젓가락. 그거 됩니까? 안 되지요. 아무리 내가 파래 길어도 내가 원숭이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먹겠어요? 근데 천국 가니까 똑같더래요. 2m짜리 젓가락 상이 베풀어져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답니다. 나를 먹으려고 하지 않고 그 젓가락하고 집어서 상대편의 입에 넣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은요, 나의 니드, 내 것을 찾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니드, 다른 사람의 아픔이 눈에 보여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섬겼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의 필요, 나의 아픔을 보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겨주고 나누어주고 거기서 와, 이게 교회구나, 이게 크리스찬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해요? 나 좀 봐줘요. 나 좀 봐줘.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왜 싸워요? 나한테 신경 안 썼다라는 거예요. 나. 그런데 언제 가장 행복해요? 나를 케어해줬다라는 거예요. 서로 케어해주기 시작하면은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자기만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서로 싸움이 붙게 돼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는 게, 그게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에서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It's the Holy Spirit.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만으로 가득 찼던 나의 삶이 예수로 가득 차게 되고, 그러면 안 보이던 앉은뱅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다가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과 있는 것이 가치가 다른 사람이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거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없는 것과 내게 있는 것, I do not have but what I have.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쉽게 얘기하면 나 돈 없어. 이거 자랑할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어디 갈 때 나 돈 없어 그러면 그래 자랑이다 아마 그럴 거예요. 금방. 여러분, 돈 없어는 자랑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그곳에서, 미문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So many people around there and he's saying, Hey, listen, silver and gold I have none. 자랑할 게 아닌데 외칩니다. 왜요? 그게 없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The value system has changed.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 게, 예수를 온전히 성령충만 받기 전에는 돈하고 세상의 물질, 명예 있는 것이 참 좋았는데 성령 충만 받고 났더니 그게 없는 게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만족해요? 예수 이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없는 것과 있는 것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결정이 돼요.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이미 김대중 대통령, 우리 대통령까지 김대중 대통령이 서재에 가면은요, 책들이 쭉 있는데 정치 책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야 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당연하죠, 정치가니까 정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지영 회장, 돌아가신 현대의 정지영 회장은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돈이었답니다. 기자하고 한 번은요, 이
어디 해변가를 걷고 있는데 모래가 쫙 쌓여있고 누가 이렇게 쌓아놓고 있었대요. 모래를 크게 산처럼. 그랬더니 탁 보니 저 모래를 왜 그냥 놔두나. 저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 돈인데. 야, 모든 것을 해서 아마 하늘이가 봤다면 와 저거로 갖고 놀면 재밌겠다 이렇게밖에 못 봤을 거예요. 그런데 정정해제는 저거 돈인데 보이는. 왜? 모든 것을 돈으로 보는 거예요. 그 가치가 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메일 받아본 적 있어요? The mail from Kuwait or mail from South Africa. Dear brothers, I'm so and so and so. You know, my family has, my parents has died and I have $1 million. 여러분 그런 메일 받아본 적 있어요? 나만 받아보나? 난 일주일 전에도 이런 메일이 왔었었는데요. Email from Kuwait. Farad라는 사람인데 Dear brothers in Christ. Dear brother in Christ. 이래 갖고 왔어요. 제가 몇 번 받아 맨 처음엔 저도 속을 뻔했어요. 자기 숙부가 죽었는데 자기한테 유산을 남겨줬는데 그게 100만 불이래요. 그런데 자기가 크리스찬인데 이곳에서 핍박을 갖고 있고 이 돈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데 자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것을 브라더들한테 지금 보내는데 이걸 듣고 이것이 진짜라고 느껴지면 자기한테 메일을 보내달래요. 메일을 보내주면 이것을 갖다 미국으로 옮기기 원하는데 이 100만 불을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면 30%를 너에게 주겠대요. 30만 불이에요. 그러고 나서 메일을 보내고 나면 속는 겁니다. 다 프라드예요. 다 가짜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여기에 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30만 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금 웃는 사람들 좀 보이는데 예? 아마 그건 다 편지 답장 해봤던 사람들일 거예요. 이거 진짜야? 그러고 막 와서 해석해달라던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요 한국에서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뭐로 미국 영어로 메일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굉장히 돈이 뭐 인바브되고 좋은 것 같은데 나한테 이거 진짜인지 확인해달라고 한국의 친구가 저한테 메일 와갖고 그런 거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관심을 거기에 갖고 있으면 여기서 속아서 이걸 왜 해요? 속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속는 사람이 있으니까 메일이 계속 나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거 받으면 답장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답장 오고요. 그러면 이것을 옮기기 위해서 내가 거기 가는데 이쪽에서 돈을 요구한다. 내가 100만 불을 뺄 수가 없으니까 그거 도착하면 거기서 더 주마. 미리 2천 불, 3천 불만 나한테 보내줄래?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럼 또 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해요. 여러분 금방 보면은요 가짜인 줄 아는데 우리들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막 움직여지는 거예요. 지금 돈이 막 필요했었는데 이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지금 돈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런 메일이 받았어. 이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Silver and gold I have none. 돈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The what I have I gave to you.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의 가치를 들고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는 가치로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가치로 서 있습니까? 젊었을 때요? 자동차요? 멋있는 옷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가치가 됩니까? 적어도 성령 충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령이 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요 Silver and gold I have none. 상관이 없다. 세상의 가치가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The what I have,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의 삶 속에 가치가 있더라. 여러분 그것을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